안녕하세요. 에세이 한 편을 낭독하겠습니다. 봄날 밤, 작가인 내 친구에게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막무가내로 그를 비난하는 글이었다. 발신자는 그저 몇 번 만난 사람에 불과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인격모독적인 욕설을 퍼붓자 분해서 견딜 수 없었다. 잠들려고 누워도 자꾸 생각나서 밤새 뒤척이다 헝클어진 실타래가 되어 새벽을 맞이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간밤에 술에 취해 다른 이에게 보낼 문자를 잘못 보냈다며 정중히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친구는 충혈된 눈으로 허탈하게 웃었다. 티베트어에 시엔파라는 단어가 있다. 대개는 집착으로 번역하지만 정확히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듯 붙잡히는 것 혹은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티베트 불교의 정통한 페마 초트로는 시엔파를 가려운 곳을 걷는 고통에 비유한다. 가려우면 자꾸만 긁게 되고 긁을수록 더 가려워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려움이 고통으로 변한다. 내 친구가 밤새 겪은 것이 바로 시엔파이다. 인도의 명상 센터에서 가장 성가신 것 중 하나가 목이다. 명상 중인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는 명리한 모기들이 집중 공격을 해대기 때문이다. 네팔 타포반에 있는 명상 센터에서는 고르카족 용병만큼이나 집요한 산모기들이 이마 한가운데 불침을 꽂는다. 깨달음의 최대 방해꾼은 다름 아닌 모기라는 생각이 든다. 시타르타의 득도를 끝까지 괴롭힌 마라가 혹시 굵은 침 달린 모기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이다. 가려워서 긁고 또 긁어 해안이 열린다는 제3의 눈 부근에서 피가 난다. 시엔파는 가려워서 자꾸 마음이 쓰이는 동시에 가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조차 어리석어서 생기는 고통이다. 모기에게서 어떤 모욕적인 비난을 들었던 모기에게 물렸던 혹은 자기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던 혹은 자기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던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는 상태로 그것 외에 고착되는 것이 다른 샘파이다. 생각은 할 수 없는 상태로 모기에 물린 고착되는 것도 괴로운데 샘파이다. 그곳을 계속 모기에 물린 것도 스스로 더 고통받는 것이다. 그곳을 계속 긁어서 아니면 스스로 더 내 친구의 경우처럼 부당한 비난을 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내 친구의 경우처럼 그 일을 비난을 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마음을 더 불행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마음을 더 불행 속으로 우리가 왜 더 고통받는지 말해준다. 우리가 왜 더 고통받는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해서 소개한 새는 날아가면서 두 번째 화살과 같은 상황에서 소개한 이미 일어난 불행 같은 상황이다.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일어난 불행한 일이 그 생각에 그 사로잡혀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그 생각에 쏜 것이다. 사로잡혀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쏜 것이다. 사건 자체보다 고통의 그것에 대한 실제 사건 자체보다 더 커진다. 그것에 대한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더 커진다. 극작가인 안톤 체호프의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어느 관리의 죽은 체호프의 단편 소설 사로잡힌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엔파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이야기를 밤 들려준다. 근사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밤 극장 특석에 근사하게 앉아 차려입은 남자를 관람하며 극장 돕는 행복을 느끼고 오페라를 관람하며 그런데 갑자기 돕는 행복을 느끼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런데 숨이 멎는가 싶더니 얼굴이 일그러지고 숨이 멎는가 싶더니 하고 말았다. 에치 누구든 하고 재채기를 하고 말았다. 남자는 누구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남자는 좌석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관의 대머리에 좌석에 앉은 침이 쥔 것이다. 장관의 대머리에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것이다. 몸을 앞으로 남자는 숙여 헛기침을 한번 장관의 하고 나서 귀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이에 장관이 말했다.
아, 괜찮소, 괜찮아요. 남자는 다시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 됐으니 조용히 하시오. 공연을 볼 수가 없잖소. 남자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는 다시 무대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걱정이 돼서 더 이상 오페라를 즐길 수 없었다. 막간 휴식 시간에 그는 장관에게 다가가 잠시 주위를 맴돌다가 소심하게 말했다. 제가 재채기를 해서 침이 튀었습니다, 장관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 사실 전혀 그런... 아, 됐어. 이미 다 잊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할 거요? 그렇게 말하는 장관의 아래 입술이 실룩이는 것을 남자는 눈치챈다. 잊었다고는 하지만 눈이 화가 나 있어. 말도 하기 싫은 거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아내는 걱정이 되면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고 말한다. 다음 날 남자는 새 옷을 차려입고 이발까지 한 다음 장관에게 해명하러 간다. 장관은 접견실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마침내 장관이 남자에게 시선을 향하자 남자는 말했다. 기억하시는지요? 어제 오페라 극장에서 제가 재채기를 해서 뜻하지 않게 침이 튀어 죄송하... 뭐야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장관은 다음 민원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남자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생각한다. 나에겐 말도 하기 싫은 거야. 화가 난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꼭 해명해야만 해. 장관이 마지막 민원인과 대화를 끝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갈 때 남자는 뒤따라가며 소심하게 말했다. 제가 장관님을 찾아온 건 참회하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절대 일부러 침을 튀긴 게 아니란 걸 알아주십시오. 장관은 울기라도 할 듯한 얼굴로 한 손을 내저었다. 날 놀리는 거요, 당신?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남자는 생각한다. 놀리다니, 무슨 말이지? 난 놀린 적이 없어. 장관이면서 그것 하나 이해 못하나? 정 그렇다면 더 이상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겠어. 차라리 편지를 쓰고 말지. 절대 오지 않아. 하지만 남자는 장관에게 편지를 쓰지 못한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편지에 쓸 말을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또 해명하러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장관이 놀라서 쳐다보자 그는 소심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어제 찾아왔던 건 장관님을 놀릴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침이 튀어서 그걸 사죄드리려 했던 것뿐입니다. 놀리다니요. 제가 어떻게 감히... 당장 나가! 격노한 장관이 몸을 떨며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십니까? 공포에 질린 남자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관이 발을 구르며 다시 소리쳤다. 당장 나가라고! 그 순간 남자는 뱃속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 채 그는 뒷걸음질 쳐 거리로 나와 간신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옷도 벗지 않고 소파에 누웠다. 그러고는 죽었다. 나날의 삶에서 심판은 흔하게 일어난다. 누군가의 비난, 무례함, 불친절, 나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 등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영혼을 괴롭힌다. 삶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그것이다. 심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자각하는 일이다. 페마 초트로는 물고기 세 마리가 낚싯바늘 주위를 헤엄치는 만화를 예로 든다.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게 말한다. 낚시꾼에게 잡히지 않는 비결은 이 영양가 없는 미끼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낚싯바늘임을 알아차리고 애초부터 걸려들지 않아야 한다. 일단 걸려든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늦다. 나는 이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실제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아니라 긁지 않는 것일 뿐이다. 모기에 물려도 몇 초만 참으면 가려움이 사라진다. 나아가 모기가 나를 물었군 하고 생각하는 대신 모기가 이 말을 물었군 하고 생각한다. 모기에 물린 고통을 피를 흘리는 상황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마에 앉은 끈질긴 모기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다. 물론 뱀이나 독충에 물렸는데 발목을 물었을 뿐 나를 문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티베트 속담은 말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